최근에 난 그 신문 기사 하나가 참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머리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외부와 단절된 채로 그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사회 문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길어지는 취업난, 또 승자, 패자만 존재하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은둔 청년들을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청년의 4.7%가 이 같은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게 숫자로 보니까 무려 51만여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 이 용어는요, 19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이고, 뭐, 일본이 뭐 돈은 잘 버는지는 몰라도 그 엉망이네,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일본에 기반을 둔 은둔 청년 지원단체, 그 한국 지부가 있다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의 분석한 글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모두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인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경제 불황까지 겹쳐서 기회마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다 보니 점점 마음에 좌절이 또 낙심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슴 아픈 기사를 보면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환원하는 이 건물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은둔 청년을 포함하여 너무나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강도 만난 같은 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요, 오래 머릿속에 그 잔상이 남아서 참 마음이 그때 안 좋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은둔 청년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쓴 인간의 모든 감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5개월이 지나면서, 5개월부터 7개월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 전문가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교회에 많은 우리 애기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가다가 이제 어떤 애기를 만나 가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애기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애기를 넘겨주거든요. 얼마 뭐 몇 초 있다가 바로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주인이 아니라 그 애기 엄마한테. 왜 바로 그 애기 엄마한테 애기를 되돌려줘야 됩니까? 막 자지르듯이 우니까요. 참 그 어린 아기가 세상을 뭘 알길래 그 엄마 품을 떠나 낯선 사람이 자기를 안으면 거기에 벌써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지르듯이 우는, 이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좀 들고 뭐 이제 뭐 체면이 있고 그래서 그 어린애처럼 막 대놓고 울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어떤 분이 그다 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창세기 15장 1절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한 포인트를 제가 찾게 됐는데요. 자,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후에가 왜 맨 앞에 나올까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후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다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온, 뭐 아브라함으로 치면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적인 그 순간이 그게 이후예요. 그 제가 이 이후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막 대단한 성공이 있고 화려한 조건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막 사업이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뭐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추어도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 뭐 질 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해도 원하는 조카를 구해도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보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보다 심층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두렵습니까? 그 전쟁 자기 힘으로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다시 정비해갖고 보복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들이 보복하러 들어온다 할 때 나는 그런 힘을 갖추지 못했는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막 은혜 받고 막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느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을 통하여 위기를 다 겪어내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다면은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아브라함을 두렵게 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흐름을 쭉 보면은 금방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 번역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바로 받아가지고 툭 튀어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반응이 이거예요. 보상 크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 내면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자녀 주시겠다 약속을 주셔서 그거 믿고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뭐 전쟁 한번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 아 뭐 하나님이 뭐 그 뭐 많은 거 주신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은데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종종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그 상담학 용어 그 중간지대의 불안,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그 서커스 단원이 지금 그 큰 그 높은 데서 지금 줄을 타기를 하는데 그 중간지대의 불안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의지하던 줄을 놨어요. 그래야 이제 저쪽 줄을 잡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줄을 놨는데 아직 저기 있는 줄을 잡지 못하는 것 짧은 순간,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이 중간지대의 불안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거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걸 감정을 지금 노출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 상황이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상황 판단을 오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문 2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2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조급한 게 느껴져요. 2절에서 자기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래놓고는 하나님 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바로 3절에 또 자기가 답을 해요. 이게 대안입니다. 그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는 답 기다리지를 않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또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때는 뭘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상황 판단을 못하게 흐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TV를 보다가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다가 진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조기 은퇴하셔가지고 막 퇴직금 받고 막 그동안 모은 돈 다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집. 치킨집 하나 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다 털어먹고 그래갖고는 지금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걸 제가 보면은요, 남의 일인데도 제 마음이 먹먹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지. 그 퇴직하면서 모든 거 지금 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꼭 그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걸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은 이설에 그냥 퇴직금 다 모으고 막 통장 다 깨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그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하던 그분이 그런 일에 속아가지고 그냥 홀라당 재산을 다 까먹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두려울 때는 뭐 빨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삶에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이 불투명한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해야 될 일 첫째가 뭐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왜? 분별력이 흐릴 때니까, 판단력이 흐릴 때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좋은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쿡 찌르면 아멘, 쿡 찌르면 아멘,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무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받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가 대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잖아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침을 내려주세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섯 동안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이, 잘못된 판단이 교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막 담임 목사 설교할 때 힘내라고 막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라는 생각, 깊이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야 할 바를, 그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 사건 몇 주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그 홍수 이후에 그분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를 겪고 나니까 그 트라우마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 추측해 보니까 아 그래야 또 홍수 같은 게 오면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하나님, 홍수 이후로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에서 그가 보여준 너무나 잘못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범죄하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죄의 가장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뭐 숨어버리고 지방식대로 뭐 옷 지어 입고. 오늘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막 두려우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되기를 바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엄청 그 무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거 공급해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 뭐 공급해 주면 뭐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돌해 보이는 느낌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시잖아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허용해 주세요. 시편에 하나님 찬양만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 오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뭐 그냥 왜 저 뭐 악한 것들 내버려 두시느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사람의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걸, 그걸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아, 지금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자꾸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내 분별력은 너무나 흐리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개역 한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지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대안이 뭐냐? 보다 넓은 시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5절에 하나님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4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보통 그렇게 끝내잖아요.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이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요, 지난 한 주 내내 이거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 알 것 같은데 어렴풋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주시고 평소에 안 하시던 그를 강렬한 표현으로 그를 이끌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르르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저거 다 셀 수 있어? 왜 이러셨을까?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경의 한 구절 하나가 툭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떠올려진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 이 감탄사. 옛날에 우리 이름 갖고 이제 농담하고 그럴 때 이 바보 도 터지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그다음 보세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끌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셨겠냐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생각이고 뭐고 행동이고 뭐고 점점 안으로 그렇게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온통 그 좁은 생각에만 몰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 온통 왜 내게는 자식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만 몰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 뭘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묵별대로 너 저거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기 안에 고착되지 않고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 따라 좀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종종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봐요. 지난 금요일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우선 뭐 요즘 공기가, 새벽 공기가 너무 좋고요. 공기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니까 막 그 시골에서 보는 막 별이 쏟아진, 이건 없어요. 별이 뭐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아, 지난 금요일에 막 달이 너무 아름답게 떴어요. 아름답게. 달이 막 너무 둥글게 떠 있는 걸 제가 보는데, 영적으로 제가 이 리프레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도 아니고 독백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하게 될 아브라함처럼 저도 내면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많은데 이거 아내한테도 잘 얘기를 못하고요,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 창문을 열고 바라본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 저의 생각도 좀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 아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너 이 책 제목 들어봤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나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종종 나 그 책 제목이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니들은 행동 반경이나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중학교 1학년 때 발견한 그 꿈 가지고 있다면 그거 온 세상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건 너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눈을 좀 더 높은 데로 돌려라. 1층에서 바라보는 그 주변 세계하고 드림센터 13층 옥상에 가서 바라보는 분당이 다 보인다. 더 넓은 곳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에 창문을 열고 공기는 너무 신선하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늘을 보면서 찬양 하나가 툭 터지는 거예요. 뭐 그 새벽에 제가 뭐 그 소리를 내며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마음으로 그것이 읊조려지는 거예요.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러분 그 다음 이 가사를 주목하시죠. 성경 말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우리 얼마나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우리를 아름답게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생각이 많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가 많고 이거 어디 가서 뭐 나눌 데도 없고 여러분 그런 답답한 삶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여러분을 무별을 보게 하세요. 저는요 낮에도 종종 하늘을 봐요. 낮에 보는 하늘은 그 구름이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요 막 구름 사진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 다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저께는 별이 그렇게 아름다웠고요 사람들은 낮에 멀리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완전 착각이에요.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걸로 생각해요. 그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멀리 있는 건 밤에만 보인다는 거. 별이 보입니까 낮에? 달이 보입니까? 그저 자기 눈으로 막 엄청 멀리 봤다고 낮이 좋다고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밤에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뭐 답답하세요? 막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함을 받을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도원 원장님이라고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분은요 이메일이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되던 그 시점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타이틀로 매일 아침 주옥 같은 그 짧은 그런 글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아,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아침 편지 독자가요 거의 400만 명에 이르러 400만 명. 막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충주에 있는 산이에요. 그 한 7만 평 되는 땅에다가 깊은 산속 옹달샘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또 쉼터, 지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쉼터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가평 우리 마을에 임정택 대표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전체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 고도원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이제 하루를 같이 보냈거든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를요, 제가 임정태 대표에게 이제 우리 가평 우리 마을 저곳이 진짜 쉼터가 되도록 할 수 있겠다, 한 개인이 저렇게 하시는데 마음에 꿈이 막 생겨지는, 이분이요 연세가 70이십니다 대화를 하는데 청년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장로님이세요. 시골 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분의 그 청소년들한테 했던 강의를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시골교회 목사님 자녀들 뭐 아시잖아요. 우선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사를 뭐 열 번 넘게, 그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이게 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친구 좀 사귈만 하면 또 짐 싸야 되고, 친구 좀 싸길만 하면 또 전학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냐고. 결정적인 거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제 짐작에 또 이제 또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 낯선 그 애를 받아줍니까? 그거 뭐 자연스럽게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데요. 한 번은 그 동네 청년이 자기 그 동네 형이에요. 그 자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따 당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왕따 안 당하면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소외받는데 다가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냐고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그랬더니 자꾸 이 형이 이리로 오라는, 이 길로. 알고 봤더니요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밟으면 쑥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게 똥통이래, 똥통. 안 그래도 외롭고 아픔이 많은 이 어린애가요 온 몸에 똥이 범벅이 돼 있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거를 조롱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요 사리가 느껴지더래요.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 돼가지고 실어증이 왔대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은둔 비슷한 거죠, 대인기피증이 왔대요. 그때부터 이제 문 밖을 못 나가는 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시골에.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아버지 책을 글쎄 그거를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 뭐라고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 표현으로 그때 똥통에 빠진 그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고. 실제가 그래요. 이분이요 무려 25권의 저서를 발간한 저자가 됐고요, 아까 그 아침 편지는 뭐 400만 명 가까운 독자들이 생길 만큼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주 가본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첫 단추가 똥통에 빠지는 그 일로 시작이 됐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꿈 넘어 꿈,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제 마음에 이분 책 제목이 있어요. 꿈 넘어 꿈. 그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실어증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작가가 됐는데 애들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내가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됐을지 모르고 그때 그 집에만 갇혀있던 그 상황에서 내가 노래를 계속 연습을 했으면 성공한 가수가 됐을지 모르겠다. 애들이 깔깔깔깔 웃는데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뭐 대표님처럼 막 실어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밤이 온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때고 지침을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당 우리 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저는 어찌 이렇게 생각이 좁은지 어떻게 이렇게 폭이 좁은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불안이 오면 그때는 해야 될 지침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생각으로 뭐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거 그 굉장히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를 주셨네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올 때 절제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이 절제의 의미가 이거 말고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은 저 그리고 너무 생각의 폭이 좁은 저 판단력이 흐린 저 하나님이 한 주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건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좁은 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어떻게요?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좁디좁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랍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이렇게 한번 더 노래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요. 아버지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도움받을 데가 없는 너무너무 외로운 인생길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불평도 괜찮아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좁디좁은 이 시야를 가지고 너무너무 폭이 좁은 내 인생에 하나님 뼈를 바라보며 하나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저의 두려움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저의 두려움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판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여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되기가 쉬운 분별력이 버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좁은 우리 생각을, 너무나 좁은 우리 생각이 틀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며 말씀으로 진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가 가라앉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기에 근원적으로 우리 내면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아버지 우리 본능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 오판하기가 쉽다고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고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지침으로 교정함 받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무나 아버지 안으로 안으로 좁은 생각 좁은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뭇별을 바라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랬더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멋지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